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문법 파트 중에 여러분 조금 힘들어하는 파트죠. 도치 파트예요. 자, 도치는 그 문법 책에 보시면 조금 맨 뒤에 나와 있죠. 그죠? 그만큼 학교에서도 조금 다루기 힘들어하는데 막상 고등학교 가면 도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조금 잘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준비를 조금 했어요. 도치라는 것은 정형문에서 뭐로 만드는 거다? 비정형문으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정형문이 뭡니까? 정상적인 형태의 문장 이거죠. 우리가 이미 알아요. 배운 거 뭐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배웠잖아요. 그게 정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형식. 1형식은 뭐가 1형식입니까? 주어와 동사가 결합이 돼 있고 뒤에 뭐가 나와 있다? 수식어가 나와 있는 구조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소 부사구예요. 그지?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정형문.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은 뭐가 이 형식입니까? 주어와 동사, 그리고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3형식은 뭐예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죠.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형식하고 5형식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형식에 따라서 도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에서 도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순서가 바뀌는 거냐면 장소 부사가 앞으로 가요. 얘가 왜 문장에서 앞으로 갑니까? 영어는 초점 언어라고 하죠. 앞쪽으로 보낸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장소 부사가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를 확 뒤집으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지? 주어동 찾아가지고 바로 확 뒤집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형식은 주격 보호가 또 앞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강조되려고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주어동사가 확 뒤집혀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형식은 목적어가 앞으로 가죠. 어떻게 해라? 주어동사 뒤집을 거야? 아니에요. 얘는 주어동사가 뒤집히지 않아요. 목적어만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장소 부사의 형태가 주로 뭐로 온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온다는 걸 조금 기억해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많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중요하니까. 문장의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떠? 동사가 이렇게 떠 있으면 아 도친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주어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일치를 할수 있어야 된다.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2형식은 주격 보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쭉 많이 그 예문들을 보니까 뭐다? 형용사가 강조가 돼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뒤집힌다. 이 예문은 고3 독해책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수능 특강 이런 책에 보면 형용사 앞에 딱와 있어. 그러면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도치가 돼 있는 구조거든. 그래서 도치가 아닌가 또 유심 있게 생각해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명사죠, 그지? 이건 명사예요. 주어 동사 안 뒤집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모든 형식에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형식. 통틀어서 1형식하고 1형식에서 5형식, 모든 형식에서 다 해당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뭐가 부정어구가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부정, 에이? 부정구? 부정어구가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를 뒤집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부정 어구가 앞에 갔을 때 주어 동사를 뒤집을 때 있잖아. 얘하고 얘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형태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얘는 그냥 주어 동사, 동사가 무슨 동사이든지 간에 그냥 찾아서 뒤집으면 되는데 부정 어구일 때 얘는 뭐 하듯이 뒤집어야 되냐면 의문문 만들듯이에요. 의문문 만들듯이. 여러분,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동사가 비동사냐? 그지?
조동사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죠. 그지?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의 경우는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대로 두 개를 뒤집어 주면 돼. 근데 두 번째, 무슨 동사일 때,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는 절대 주어 앞으로 안 나간단 말이야.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음 만들 때는. 음음 만들 때는 못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해서 뭐가 나가지? do, does, did가 대신해서 나가잖아. do, does, did를 앞에 대타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정어구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부정어구가 뭐가 있는지를 약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패턴이 뭔가, 그지? 그래서 쌤은 부정어구를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가 이제 never, 그지? 결코 뭐뭐 아니다. 그 다음에 little, 부정어야. 거의 뭐뭐 안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hardly, 거의 뭐뭐 안타지. 근데 하들리가 나왔을 때는 약간 그 수학 공식처럼 세트 개념이 있거든. 이렇게 하들리, scare, sleep, 그 다음에 no sooner. 얘네들이 약간 세트로 나와. 네, 뜻도 알아야 돼요. no sooner, hardly, scare, sleep 하면 뭐뭐 하자, 맞아,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문에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not until이에요. 나런트 부정어 포함하고 있죠. 근데 얘도 뭐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해석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런트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요거 좀 기억해 주고. 그지? 그 다음에 only 있죠. only. 우리가 아는 only 뜻은 단지잖아. 근데 얘가 부정어처럼 도치가 돼. 앞에 나오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안에 속뜻은 너 빼고 다른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도치해서 부정어구로 많이 나온다. 요걸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자 조금 작겠지만 찰칵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예문을 뽑아왔어요. 1번. 자, 도치를 할 때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뭐다? 문장의 형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Snow fell from the sky. 눈이 내렸어. 하늘에서. 그럼 주어 동사죠? From the sky가 전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럼 얘는 수식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형식이야? 1형식이다. 1형식 도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더라? 장소 부사가 앞으로 간다. From the sky. 하늘에서. 그죠? 이 두 개를 확 뒤집어. Fell. Snow. 눈이 떨어졌다. 그지?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 문장 보시면 She is so small that she can't reach the ceiling. 그녀가 너무 작아서 그녀가 천장에 닿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구조냐면 So that 구조죠. 너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구조고 앞부분의 주절의 문장의 형식을 구별하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뭡니까? 주격, 보어 이 형식 구조란 말이야. 여기서 도치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주격보호가 앞으로 간다 했지. 근데 그 고등부 예문에 잘 보면 so가 같이 가는 편이에요. so small 이렇게요. so small 앞으로 갔죠? 그러면 주어 동사를 뒤집어. is she that 그 다음에 she can't reach the ceiling. 삐리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확 뒤집어 주면 돼요. 그래서 so small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 거다? 대신 나올 거다를 예측하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다음에 3번의 문장의 형식을 볼게. Tom kept the promise. Tom이 지켰어. 그 약속을 이랬단 말이야. 3형식이지. 3형식 도치 어떻게 하랬지? 목적어 앞으로 냅니다. The promise. 그 약속을. 그죠? 주어 동사 바꿔 안 바꿔? 안 바꾼 됐죠. Tom kept. Tom은 지켰어.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4번은요. 문장의 형식을 구별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뭐가 나와? 부정어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부정어로 도치 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Never 앞으로 보냈죠. 근데 자 1번, 2번 하고는 좀 달리 이 두 개를 뒤집을 때 음음문 만들듯이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 동사고 과거기 때문에 did가 대신 나가죠. did I, 그지? 얘가 못 나가고 did를 대신 보내고 I 쓰고 그 다음에 ed가 과거라서 과거형을 표현했으니까 또 쓰면 안 돼.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죠. Dream of seeing you here. 너를 여기서 볼 거라고는 꿈에 꾸지, 꿈도 꾸지 못했었어.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Judy will not forgive you. Judy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Until you apologize. 네가 사과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석해도 말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도치가 되냐면 not과 until 이 두 단어만 도치가 되는 게 아니고 not과 until이 끄는 절, 이 두 개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not until 이라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Not until you apologize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도치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주어와 동사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동사가 아까 음음문 만들듯인데 조동사잖아. 조동사는 주어하고 뒤집힐 수 있죠. 그래서 will Judy forgive you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또 기억하랬어? 해석이죠. Not until 아까 해석 어떻게 하랬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지? 그러니까 네가 사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디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구문이에요. 6번. 아, 이 지점에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일단 분석을 좀 잘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네, 많이 보게 되는 문장인데 그 전에 알아두면 좋죠. 자, 6번에 보시면 Bob had no sooner than he turned away. 일단 해석부터 할 줄 알아야 돼. No sooner. 원래 문장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No sooner 나오면 아까 해석 어떻게 하랬지? 그쵸?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봐. Bobby 그녀를 보자마자 He turned away. 몸을 돌렸습니다. 보기 싫었나 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자 Danny 뭐뭐 보다잖아. 그지? 그가 몸을 돌리는 것보다 밥이 그녀를 본 것은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생각해봐. 그녀를 보자마자 몸을 돌렸어는 본 게 먼저야 몸을 돌린 게 먼저야. 그죠? 본 게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 had seen 이 동사가 대박을 하는 거지. 왜? 그 다음에 몸을 돌리잖아. 몸을 돌린 동사가 과거형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 게 먼저야 돌린 게 먼저야. 본 게 먼저지. 그러니까 본 게 먼저 일어났다는 걸 나타내 준 거. 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바비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몸을 돌렸다 인데 여기서 도치가 어떻게 발생한다고? 그죠? 부정어가 앞으로 간댔죠. No sooner 이렇게요. 그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head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head가 조동사잖아. 그러면 밥과 조동사를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had Bob sooner than he turned away. 그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시제 차이도 있고 주어하고 동사도 뒤집혀 있고 그지? 어. 이런 세트가 아까 뭘 했어? No sooner 그 다음에 뭐 있었댔어? Hardly 그 다음에 scarcely 그죠? 이렇게 됐죠. 그지? 근데 여기는 No sooner가 비교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사 대인이 오거든. 근데 Hardly와 scarcely는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Hardly when scarcely before 이런 식으로 와요. 이게 보통 보면 hardly면 when이고 scarcely면 before인데 얘네들이는 크로스가 가능합니다. 서로. 그래서 이 구조를 세트로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연결해서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뭐뭐 하자마자라는 구문 알죠? 그지? 뭐뭐 하자마자 하면 뭐 생각나? 그렇죠. As soon as. 요거 기억나지? As soon as. 그지? As soon as가 나오면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쓰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를 쓰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하자마자 밥이 그녀를 보자마자 할 땐 밥. 이때는 시제가 똑같아져요. So her 이렇게 과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 접속사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얘가 얘로 바뀐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he 그니 turned away 몸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됐죠?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면 좋다. 그 다음 7번 봐봐. 어느 순간 제가 반말을 쓰고 있네요. 그죠? 용서해 주세요. Forgive. I forgive all your wrongdoings. Only them. 나는 너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겠어. 근데 조건이 있죠. Only them. 그때가 되어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only도 부정어처럼 그지? 도치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only that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가 되어서야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꾸문문 만들듯이 도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동사 있으니까 will I forgive 이렇게 하는 거죠. All your wrongdoings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실 오늘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구독자 수가 1차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찍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렇게 댓글 주시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이 나요. 사실 이번 주에 좀 아팠거든요. 대상포진도 걸리고.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고 열심히 한번 강의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